어느덧 3월의 첫날입니다. 아침에는 하늘이 흐렸는데요. 지금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요. 서울이 10도, 대구가 12도까지 오르는데요. 늦은 저녁부터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밤사이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는 일시적으로 반짝 춥겠습니다. 대기는 날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. 서울 등 일부 내륙에는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의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. 대부분 지역에는 산불 경보 수준이 여전히 주의 단계입니다.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강풍의 바다 안개까지 겹쳐서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 메마른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고요. 낮에는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